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철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이 출동했습니다. 최민주 학생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캠퍼스 특파원으로서의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동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양한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는 그런 캠퍼스 리포터가 돼서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갑자기요? 아니,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니, 화이팅 뭐고 이런 걸 할 때가 아닌 애를 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특파원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취향 저격, 오늘의 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식품업계 선두 중 하나인 농심입니다. 아... 네. 이 두말할 것 없이 라면과 스낵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1965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회장이 설립, 100% 자체 개발한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해 성장해왔습니다. 롯데 기업이네. 지금도 변함없이 라면과 스낵, 음료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신브랜드를 필두로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2013년엔 한국 식품업계 최초로 미국 월마트와 직거래를 하는 성과도 올려 농민의 마음, 근본을 잃지 않는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정 씨는 어떤 게 생각나나요? 농심 신라면 농심 짜파게티 있잖아요. 짜파게티 농심 거 아닌가요? 짜파게티 요리사 이게 농심. 네, 맞아요. 짜파게티도 맞아요. 네, 아무튼 네, 그겁니다. 우리 민주 학생은 어떤 게 생각나나요? 농심하면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과자를 담다 보면 농심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양파링도 농심 제품이고. 아, 그래요? 제가 매운 새우깡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매운 새우깡도 농심 제품이라서 농심하면 스낵이 가장 잘 떠오르지 않나 싶네요. 네, 우리 상국이 형은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뭐 짜파게티, 비빔면, 안성탕면, 너구리, 신라면, 오징어 짬뽕 제가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다 먹어봤어요. 오징어 짬뽕. 사리곰탕면, 그리고 과자는 뭐 고구마깡, 새우깡, 꿀까베기, 오징어칩, 자갈치, 바나나킹, 양파리. 바나나킹까지. 이거 어릴 때 내 돈을 다 뺏어갔어. 농심이. 용돈 아, 진짜 나 어릴 때 그 푼 돈을 얘들이 다 가져갔다니까. 네. 내가 지금 이게 어릴 때 다 먹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대가 변해도 계속 먹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기업이다. 예, 아직도 어린이들 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농심 제품만으로도 거의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러니까요, 제품 예. 종류도 다양하고 또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우선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1년간 14,680건이 언급이 됐는데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샵 농심 치면은 지난 1년간 800건 정도의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연관어 중에서는 역시나 라면, 신라면, 너구리 요즘에 이제 SNS에서 뜨거운 게 이제 감자탕면이라고 신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이 감자탕면에 관한 SNS도 한 1,654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뭐 긍정적인 반응이 738표, 부정적인 반응이 248건 정도. 그래서 뭐 맛있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뭐 감자탕면에 대해서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요즘에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라든지 삼양 팔도 치킨이라는 또 연관어가 있는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농심에서 치킨의 인기를 얻고서 치킨 업체들과 함께 치킨 맛 과자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가 되네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요새 또 채용 기간이다 보니까 농심 채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지금 상위 연관어에 있습니다. 우리 농심 채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농심 채용 어떻게 진행될까요, 형쌤? 올해 최근에 이제 신입하고 경력 채용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 계열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농심, 그리고 이제 율촌화학. 율촌화학은 이제 포장재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경농산, 이쪽은 이제 소스라든가 스프 이쪽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메가마트라고 해서 농심에서도 유통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IT하고 관련되는 농심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NDS 뭐 이쪽의 채용이 이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식품 전공했던 친구들이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아니라 롯데제가 쓰는 친구들도 당연히 농심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이라든가 소비재 영업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기업으로 많은 구직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우리 처음으로 취재를 나갔죠. 현장 네. 분위기 어땠나요?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피곤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니까 이제 흔쾌히 밝은 모습으로 요청에 응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즐겁게 첫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농심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캠퍼스 특파원 최민지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번 주 기업은 손이 가요, 손이 가. 농심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쫄았는데. 있을지 또 어떤 점이 궁금할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게요. 인터뷰하러 가시죠. 컵라면 먹고 있네요, 선생님이. 농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라면밖에 생각이 아직 안 납니다. 농심하고 오뚜기 딱 기업을 들었을 때 네. 어느 쪽이 조금 더 친근하게 와닿으신가요? 농심을 더 자주 접하긴 하는데 오뚜기 어감이 그냥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농심에 들어가게 된다,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혹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비 그쪽이 아닐까. 아무래도 저희 전자공학과에서 하는 그 실험? 그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시험 기간이죠? 네네. 어제도 도서관 때문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 이렇게 좋은데 학교에서 공부만 해야 되고 뭐 억울하지 않아요? 좀 캠퍼스 이쁜 것도 짜증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전자공학 쪽이면 세상 모든 게 싫을 때죠. 어떤 걸 쌓나요? 자격증을 따나요? 만약에 그냥 공기업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일단 한국사 자격증 먼저 따고요. 그 정보처리 기사나 막 이런 기사 자격증이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자격증을 따는 편이에요. 농심에 취업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는 의생명공학과였는데 선배가 농심에 취직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약간 생각이 있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과가 아예 달라가지고 지금은 별로 없어요. 식품 기업하고 의생명공학과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쨌든 유전자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거 배우면서 약간 영양관리사 이런 품질관리사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불문을 전공을 하면서 혹시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던 진로나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저는 불문학사를 배우는데 문학이 좀 마음에 들어서 수요가 없는 직업이긴 한 없는 쪽이긴 한데 거기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좀 집중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번 탐구 기업이 농심인데요. 농심하면 생각나는 단어 한번 이구동성 이런 걸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신라면. 농심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나요? 이미지 같은 거? 꾸준히 한결같은. 잘 역사는 모르는데 새우깡이 진짜 오래됐잖아요. 네. 와우 이런 건 아니어도 꾸준히 막 사랑받고 있고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새우깡 찾고 신라면 찾고 이런 거 보면 사랑받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번 주가 농심 채용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직에도 해외 영업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냥 이왕이면 취업하는 거 어렵긴 한데 전공 살려서 하면 좋으니까 해외면 더 저 있는지 몰랐어요. 우선 한간에 떠도는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국이요. 네, 우리 농심에 떠도는 소문. 네, 농심에 대학처럼 캠퍼스가 있다고 카더라. 예, 농심에 우리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꼭 봐야 할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에 있는 농심 캠퍼스 투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농심이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영상입니까? 이게 캠퍼스 기업 투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업들이 이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요. 또 요즘은 이제 현직자들이 직무에 대한 소개 영상 같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취업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기업 정보 파악할 때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저도 영상을 보니까 이 도영관이라는 곳에 그 농심 내부적으로 식문화 전문 도서관이 있는데
있는데 네.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최고 규모의 음식 관련된 서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한 2만 권 정도가 비치되어져 있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식자재 관련돼서도 이제 연구하는 그런 문화가 기업 내부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업을 좀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만 나오고 좀 과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네. 자소서 핵심 내용으로는 쓰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살펴보는 수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아, 그럼 여기 농심 사실 뭐 캠퍼스가 있을 정도로 아주 멋진 회사인데 여기 또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평균 4,609만 원입니다. 사원이 3,468만 원이고요. 대리가 3,962만 원, 과장 4,335만 원, 또 차장 5,557만 원, 부장 7,441만 원. 이 자플래닛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식품업계 쪽에서는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네. 농심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연봉도 뭐 이 정도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농심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영쌤? 예전에 제 학생도 이제 중국 유학생이었고요. 네. 전공도 이제 중어 중문으로 했고 학점은 뭐 3.1 중반 정도. 그리고 영어는 이제 중국 유학생이라서 잘하지 못했어요. 이건 IM2 정도 스피킹 등급 갖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품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걸 거점으로 농심 영업을 뚫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학생은 아까 뭐 전자 전공했던 친구들은 농심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농심에서 이 전자 관리 파트로 취업이 됐었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생이었고 학점이 좀 낮아요. 한 3점 아주 초반대. 그리고 아무리 공대생이고 좀 늦게 유학을 가다 보니까 유학생인데 영어 실력이 또 그다지 높지가 않았어요. 토익은 한 800대 정도, 스피킹도 6급 정도. 그런데 이제 취업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 학생은 이제 농심도 붙고 이제 다른 제조업체에 합격을 해서 그런 농심을 가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의 틈새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과 플랜트, 뭐 반도체까지 이제 범주를 넓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취업이 이루어질 때가 있으니까 공고를 볼 때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우리 농심의 핫한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라면은 농심, 샵 깡은 역시 새우깡. 예. 네. 라면하면 농심, 그리고 뭐 안성탕면, 신라면 그야말로 우리 뭐 국민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스낵인 우리 새우깡 역시 우리 주머니 가벼운 이들의 안주이자 영원한 우리 국민 간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새우깡이라고 해주셔야 네. 돼요? 그건 뭐라고요? 새우깡. 새우깡. 발음이 안 돼요. 아니, 소개해야겠네요. 이게 경상도식 발음이어서. 자, 우리 전쌤, 농심의 네. 신화인 라면과 스낵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아까 그 황보미 아나운서가 기업 설명에서 했듯이 농심라면의 역사는 롯데라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965년 신춘호 회장이 라면 사업의 뜻을 세우고서 이제 설립한 롯데공업이 당시 이제 롯데라면을 출시하는데 네. 선발주자가 이제 삼양라면이었어요. 네. 경쟁하다가 집니다. 그래서 실패하니 실패를 하게 되고 1971년에 소고기 라면을 출시하면서 이때 당시 시장 점유율 23%를 가져가면서 이제 회사로 크게 되고요. 1972년에 우리 상국 씨가 좋아하는 새우깡 네. 네. 온 국민과 그 갈매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 스낵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 어제 준비해 온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준비해 왔다. 네. 여기 해 왔다. 왜? 취업을 부탁하면서 가장 위트 있었어요. 발끈씩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 1978년에 이제 사명을 농심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1981년에 사발면 출시가 되죠. 아, 저는 아직까지 이 사발면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 현재 생산되는 라면 종류가 40여 가지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는 지구의 머리, 융프라우, 스위스 융프라우에서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의 허리, 히말라야, 여기서도 팔고 있고요. 네. 달인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까지. 이것도 준비했네. 이거는 작가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세계 100여 곳에서 한국의 맛을 알리는 그 한국 식품의 전도사로 지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프리미엄 라면이죠. 뭐 짜왕이라든지 맛짬뽕, 스낵 같은 경우는 뭐 치포테토, 양파링, 음료는 카프리선, 백산수. 사실 뭐 이름을 나열하려면 수도 없죠. 네. 끝없이 이어질 정도로 우리나라 식품 업계에서는
농심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이용 쌤, 라면과 스낵에서 차지하는 농심의 비중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국내를 대표하는 라면 기업이죠.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농심 점유율이 약 한 50%가 넘어요. 절반이 네. 넘고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오뚜기가 20%가 좀 넘는 수준. 그다음에 3등이 이제 삼양이 한 10%. 팔도도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4사가 지금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존에 있던 스낵이라든가 라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농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 가장 그 선봉에 서 있는 게 이제 생수 시장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생수 시장은 지금 세 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1등은 당연히 이제 광동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 점유율 40%가 좀 넘는 수준이고 네. 2등이 이제 롯데칠성 음료에서 만드는 아이시스 여기가 한 10% 육박하고 그다음에 농심의 백산수는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서 누구나 흔하게 구매하게 되는 생필품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농심이 더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전략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농심이 샵 동화 마을입니다. 예, 우리 농심은 물론 뭐 광고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외 다양한 방법으로 또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농심이가 우리 이벤트 페이지로 있고요. 어린이날 스낵류를 전부 꺼내 아이들이 가자 집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도록 캠퍼스를 개방해 동화 마을을 또 꾸민다고 합니다. 아, 네, 옛날에 헨젤과 그레텔의 가자 집처럼 이렇게. 네. 이 농심과 소비자들의 소통 방법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정말 끊임없이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심심하신 분들은 농심하고 함께해도 뭐 네. 지겹지 않을 정도로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네. 농심에서 만든 온라인상의 어떤 가상 공간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서 고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제 뭉쳐야 뜬다라고 네, 농심 4대 천왕 라면이 있어요. 뭐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이걸 세트로 팩으로 사는데 두 개를 사가지고 이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1등한테 가족여행비 500만 원을 제공을 하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찍으면 되나요? 그거 반듯하게 찍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의 베스트 라면을 뽑아주세요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네. 본인이 좋아하는 또 라면 이렇게 응모해가지고 보내는 것도 있고 30주년 이벤트 때는 행운 번호를 홈페이지에서 받아가지고 올리면은 1등한테 순금 30돈을 30명한테 나눠줬습니다. 30돈 네. 얼마죠? 30돈이면 그거 계산해봐야 되는데 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해볼게요.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진짜 국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이날 행사는 이제 네. 매년 5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동화마을이라는 컨셉으로 과자로 이제 집을 만드는 그런 행사인데 사진 같은 거 준비 안 해왔어요? 사진 어 이거 보여줘야 아, 맞을래 진짜? 보여주면 우리도 알죠. 농심 동화마을 하면은 이게 지금 주민들의 축제로 거듭날 정도로 이제 어린이날 하면은 농심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굉장한 축제로 자리 잡고 어느 지역에 가야 이게 있나요? 보라매 공원에 가시면 아, 네, 이 집들이 아주 예쁘게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기업의 이벤트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농심인데요. 이 기업의 이벤트 등으로 고객들과 계속 소통하는 그건 이 결국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겠죠, 쌤? 제가 그 편의점에서 대학생 두 명이 와서 라면을 컵라면을 먹으러 왔어요. 네. 한 친구가 신라면을 집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한 친구가 불닭볶음면? 뭐 그런 걸 집으려고 해요. 그 신라면을 사는 친구 옆에 편의점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맛있게 먹는 법. 아마 농심에서 프로모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짜파게티라는 짜장라면 컵라면을 구매하고 네. 신라면을 구매하면 이거 둘을 반반 섞어서 먹으면 또 이제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가 있다. 이거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는 아이템이죠. 네. 그런 식의 프로모션을 지금 실제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라면이라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맛있다 이걸 판매되지 않고 SNS상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거기서 유발되는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너무나도 많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이제 농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행사들도 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할 때 토익이다, 스펙이다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보는데 저는 해외 인턴이나 해외 그 봉사활동이 그런 취직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이제 학생들이 어학연수도 자주 가고 해외 인턴이라던가 해외 봉사활동도 많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그게 스펙을 쌓는 데 있어서 정말 강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기업에 입사를 할 때 그런 게 좀 이익이 될까요? 영어를 전공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해외 나간다고 하면 영어를 거점으로 나의 어학 실력을 더 넓힐 수 있는 뭐 서반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다른 언어, 제3세계 앞으로 이제 뜰만한 언어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게 더 좋고요. 단순히 어학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당연히 인턴을 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봉사활동은 이제 우리가 취업을 위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 자체의 경험보다는 해외에서 인턴이라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면 학생들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이력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일본 아마 관광하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CS 기준이라든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장에서 고객 응대했던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잘 못하게 돼요. 하지만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 내 식당 같은 데서 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가기 전에 좀 뭔가 내 계획을 좀 정확하게 잡고 해외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자소서 쓰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여행, 막 비빔밥, 부채출, 코리안 컬처 나이 뭐 이런 것들만 적게 되면 이렇게 차별성이 떨어지니까 자기만의 어떤 경험을 만들겠다는 명확한 경험을 갖고 해외상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인문학 중에서도 어문 계열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일반 기업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게 문송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문학도들이 조금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쪽의 학생들은 기업을 공략할 때 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이공계들, 그다음에 상경계들 대비 어학 실력이 좀 뛰어나죠. 그러니까 영어 하나는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뭐 인도네시아어나 뭐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뭐 이런 것들은 취업이 잘 되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내가 인도네시아 거래선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그 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의 고객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그 현지 거점 로컬 사업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때가 서반어를 정말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영어는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언어니까 나는 서반어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터에서 싸운다고 하면 여러분들 칼 자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튼튼한 칼 자루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의 날카로운 칼날이 올라가야 실전에서 전투력이 올라가지 칼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칼날만 갖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다치게 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영어는 확실하게 좀 마스터하고 이상으로 들어와야 취업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농심의 뭐 제품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농심 제품 중에 뭐 먹어본 게 있습니까? 제가 과자를 조금 많이 먹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수미칩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수미칩이라는 게 감자칩 과자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다른 감자칩들보다 좀 더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씹는 맛도 있고 덜 짠 느낌? 그리고 기름기도 좀 덜한 느낌이라서 먹을 때 좀 덜 부담스러워서 다른 감자칩보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심 제품 중에 홍보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그 제품에 대한 홍보 방법 뭐 같은 걸 좀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저도 오징어 짬뽕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거 저랑 비슷하네. 네. 제가 알기로는 TV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네.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좋은 제품이다, 맛있는 제품이다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부터 짬뽕라면에 대한 수요가 조금 올랐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도 짬뽕라면을 조금 선보였었고 농심에서도 맛짬뽕이라는 제품을 보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오징어 짬뽕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했으면 수요가 좀 늘지 않았나, 경쟁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요새는 TV 광고도 광고지만 그런 유튜브라던가 그런 다양한 SNS 너무 채널이 길어요, 네. 너무 길어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요리 유튜버들이라던가 먹방 유튜버들에게 협찬을 하는 식으로 오징어 짬뽕은 인지도를 위해서 노출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전략을 뭐 좀 생각했던 게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요새 한국의 매운 라면을 도전이라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도 많이 올리고 하긴 한데 과연 이게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외국인 친구들은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감칠맛이 느껴지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심에 이제 드레싱 누들이라는 제품도 있고 볶음면 이런 걸 위주로 좀 수출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금 답변들이 좀 길죠. 그러니까 네, 아마 실전 가서 저렇게 좀 얘기하면 중간에 막 잘릴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농심에 계신 분들 중에 애초에 농심에 가고 싶어서 농심에 취업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로열티는 보여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진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입사하고 나서 그 미래가 중요한데 그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수미칩 그다음에 뭐 오징어 짬뽕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제품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정보를 이제 취득하고 그 자리에 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와 다이아몬드의 면접장에 가게 되면은 그건 공업용 절삭 공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잘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안 돼요. 반면이 농심 같은 기업에서 면접장에 가게 되면 정보가 이제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관련된 조사라든가 제품 관련된 조사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내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뭐 라면 맛 평가 관련돼서 막 설문 조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양산은 이제 다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제품 분석이 불가능한 기업들도 있고 어떤 제품은 어떤 기업은 제품 분석을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런데 두 친구 다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핵심은 여러분들이 라면을 많이 알아서 여러분들을 뽑아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영업직군이라고 하면 그런 제품의 이해에도 보다는 결국에는 영업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통업자들과 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업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안목이 면접장에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 학생 같은 경우도 면접 처음 보는 친구들이 요자를 많이 어미종교를 할 때 활용을 하는데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면접장에서 모든 진행되는 소통의 종결은 단아까로 좀 종결을 시켜서 좀 학생 티보다는 좀 프로다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네, 어쨌든 첫 면접이라서 떨렸을 텐데 긴장한 티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항상 홍쌤께서 해주시는 조언인데 이 질문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차별한 답변 어떤 게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민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사실 저는 식품공학과 학생들만 식품기업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쪽에서도 충분히 학생들이 고려하고 이런 기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농심에 뭐 우리가 먹는 신라면, 짜왕, 짜파게티 이렇게 잘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라면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과점 시장의 특징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그 라면들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의 틈새라도 생기게 되면 또 다른 신규 업체들이 그런 라면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 라면 히트를 치게 되면 점유율이 급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점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이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1등이라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서는 정말 치열한 연구개발과 마케팅 영업활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